자, 그럼 여기서 오늘 회장님을 모신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본격적인 대화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초의 프리미엄 증류 소주를 만든 전통주 선구자이십니다. 평소에는 술을 좀 즐기시는 편이세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엄청나게 하셨는지. 술을 좋아했죠. 네. 또 제가 대회 다닐 때 저 수출을 했으니까 바이어들을 모시고 그때는 뭐 술을 내가 이겨야만 되니까 정신적으로 하여튼 그렇죠, 그렇죠. 술을 마셨기 때문에 엄청난 양을 마셨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여튼 그 술을 마시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걸 하는 그것도 역시 그럼 세계와 경쟁할 술이 뭐냐? 이제 그걸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그 세계와 경쟁할 술은 당연히 정유주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 제일 중요한 거는 핵심은 쌀로 빚어진 술이라는 것. 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계의 쌀로 빚어진 술이 유명한 거는 일본밖에 없으니까 사케.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정유주로서 또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술이 생긴다. 그 정유 중에서 그럼 보니까 일본이 쇼츠라고 그래가지고 뭐 세계 쇼츠 바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소주, 그래가지고. 소주. 우리 소주. 얘기는. 그러니까 쇼츠라고 그러죠. 그 일본 말로는. 그래서 원래 우리 걸 가져가서 그리 됐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다시 가져와야 된다는 의미에서 내가 25도를 가지고서 그들하고 경쟁하겠다고 나온 거고. 제일 세계에서 많이 마시는 게 칵테일입니다. 네. 이 칵테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베이스가 되는 술이 좋아야 된다. 예. 그러니까 바드카는 그것도 뭐 또 좋은 술은 아닙니다. 바드카는. 그러나 싸구려 술이지만 우리 이 술로 가지고 앞으로 그 칵테일 시장을 들어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41도를 제가 선택을 합니다. 아, 도수를 높여서 칵테일 재료를 쓸 수 있게. 예. 그래가 이제 그걸 만들었는데 그래가 하면서 결국은 그 밑에 17도도 만든 이유가 17도는 어떤 면에서 일본의 그 사케와 그다음에 와인과의 경쟁이다. 그다음에 그걸 하면서 53도를 만드는 것은 이제 일본의 중국의 바이주 백주하고의 경쟁이다.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보면 스카치라는 것도 원래는 뭐 저 백주입니다. 그게 정류를 하면 그거를 오크통에 넣어가지고 색깔이 나오는 거거든요. 향도 입히고. 향도 있고. 그래서 나도 그럼 우리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럼 거기는 뭐 저 발리나 뭐 다른 걸로 다 만들지만 우리는 그럼 쌀로 만든 위스키가 지금 없다. 그걸 만들자 해가지고 그걸 이제 또 위스키를 만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화땡이 왜 이렇게 도수가 다양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많을 텐데 다 이유가 있었군요. 이유가 있죠. 예. 네,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고 사실 이 근본이 있는 우리 술의 명품화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뭐 주안점을 두는 부분, 생각하는 부분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실 것 같거든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네. 세계와 경쟁에서 이기면은 또 인정받으면은 그 문화는 세계적인 문화로 보편적 문화로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사람들이 이제는 새로운 걸 원합니다. 구라파도.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에서는 우리 XP 그걸 보고 그걸 갖다가 수입해 나가면서 위스키로 인정을 해버립니다. 예. 네. 곡주로. 그러니까 이것이 엄청난 발전이죠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그냥 저는 저 34년간을 계속 투자해 온 거죠 사실은. 아,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증류 소주가 인기를 끌기 시작한 그 배경은 어디 있을까요? 최근 들어서. 좋은 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술이에요. 정말 진짜 어떤 면 뒤끝도 없고 우리 정유주는. 그러니까 결국은 세계인들도 우리 술을 마셔보면 그들도 인정을 합니다. 외국 사람들도.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떤 음식하고도 이게 어울립니다. 예. 어떤 음식하고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핵심 요인이라고 난 봅니다. 그 우리 술이 뭐 다큐멘터리나 책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근본 있는 술로 평가를 받던데 왜 현대에 들어서는 좀 저렴하다 이런 이미지가 생겨난 걸까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일본이 그 우리나라의 그 문화를 말살 시킨다고 문화 말살 정책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음식을 갖다가 저급화를 만들자. 음식을 저급화 만들면 모든 게 다 저급화 됩니다. 그걸 하려니까 술을 갖다가 전부 다 못 만들게 만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 가양주를 아예 불법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싸구려 술이 자기들이 가져 들어옵니다.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화학주죠. 그 당시에 이제 화학주라는 것이 이제 지금 얘기하면 저
식소주, 그다음에 탁주, 그다음에 약주 이것도 전부 다 이제 화학주로 만들어 가지고 나온 그걸 가지고서 이제 했는데 거기에 만든 음식을 먹으려면 비싼 음식을 만들 수가 없죠. 항상 그 또 저급한 여기에 어울리는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그 음식을 먹는 장소도 또 저급하도 좀 허름한 관계 없는 공간일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자기들이 문화의 아류를 만들겠다는 아주 엄청난 음모에 대한 그 말살 정책입니다. 문화 말살.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나는 깨야 된다. 그래서 깨는 것은 뭐냐? 최고로 만들어서 위에 올려놓고 그러고는 이 자체 문화의 속성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건데 그게 하려면 인정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한 3년, 4년 후에 그것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한 거죠. 예. 네. 그래도 최근에 주목해볼 점이 있다면 이 중류식 소주가 젊은 층, 제 또래 사이에서도 인기가 정말 많다는 점. 저랑 한번 같이 가서 뭐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 집도 그런 거 파는데요. 네네. 아니 일단 맛있고 젊은 층이 찾기에도 이제는 좀 부담 있다는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열풍에 대해서 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3만 5천 불 됐지 않습니까? 3만 5천 불이면 3만 5천 불에 맞는 수준의 이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온다고 난 생각했어요. 분명히 오는데 결국 지금 문제는 뭐냐면 나라에서 정류주와 이것 자체를 갖다가 그때 법이 일제 때 만든 그 법이 그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급화를 만들려도 고급화를 만들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종가세라는 것은 내가 출고와 동시에 세금을 100% 세금을 다 내야 됩니다. 그냥 출고만 했을 출고만 뿐인데 해도. 세금을 내야 돼. 팔지 않아도. 그럼요. 팔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 자금의 그걸 갖다가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네. 그걸. 그러니까 그러한 그 법을 없애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규제를 풀면은 이제 모든 게 이제 기업한테 자유를 줘가지고 이제 경쟁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더 좋은 술이 나오는 거죠. 그거를 지금 현재 못하게 하는데 이번에 탁주하고 그게 뭐죠? 그게 됐지 않습니까? 맥주가. 네. 그러니까 그 자체부터가 엄청난 변화가 온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정유주도 그런 그게 이제 풀릴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게 되면은 더 좋은 술들이 많은 사람들이 개발하면서 나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뭐 다양한 이야기들 정말 술과 음식, 도자기 모든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아우르면서 결국에 이제 문화 보급을 위해서 평생을 바쳐오신 회장님의 자연스러운 인생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이었는데 앞으로 더 왕성하게 또 활동을 하실 겁니다.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요? 이제 저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술과 음식과 도자기 이 모든 것이 이제 식생활 속에 있는 불가분의 새 요소를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네. 잠실에 제일 높은 거기 83층에 우리가 식당을 또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한식당입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식당에서 또 좋은 호텔에서 이걸 하고 있으니 그거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성공시키자. 그게 성공되면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가야 될 것은 뭐냐면 국내에서 그 대중들의 음식을 좀 올려야 됩니다. 네. 그게 만약 성공한다면 그게 다시 이제 세계로 나가야 됩니다. 세계로 나간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우리의 식문화를 보편적 식문화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할 일이 큰 틀 총체적인 그걸 보면서 거기서 세계 트렌드를 보면서 가야 될 그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오늘도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피니언 리더이스로 한국의 문화를 잊지 않고 계승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야? 어느 나라에 왔어? 이 자체가 정체성입니다. 네. 우리가 아직 그 정체성을 확실한 정체성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볼 때는 한국이 어디지?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네. 이제는 분명히 한국 하면 우리가 지금 엔터테인먼트도 있고 무슨 BTS도 있고 여러 분들이 계시잖아요. 분야에. 거기에 결국 제일 중요한 인간이 제일 중요한 게 먹고 살아야 됩니다. 네. 식이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식이 나오면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의의가 나옵니다. 입는 옷도. 예. 거기서 또 새로운 그게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예. 그게 결국은 우리의 정체성. 누가 오더라도 아 저건 한
딱 보면 아 저게 한국이구나 하는 그 보편적인 것이 될 때 네. 우리나라 세계 지금 현재 우리는 무슨 무역 수출 대국이고 뭐고 이렇게 한 메디다 하는데 그래 되면 우리는 5위 안에 들어가는 세계 선진 대국이 될 것이 아닌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네. 그렇게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저는 하여튼 어떻게든 끌고 가야죠. 예.